11시. 보자. 제가 1년 넘게 지금 돌보고 있는 고양이인데, 동물보호 단체에 전화해도 도와주는 게 일단 직접 포획하라고 하고, 병원비 같은 경우도 구조를 하면은 신고자가 60%인가 내야 한다고 하거든요. 저는 근데 지금 은행에 잔고가 지금 15,000원 있어요, 지금.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? 지금 1년 넘게 약을 먹였는데도, 사실 지금 전부 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, 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살이 없었어요. 그때는 아예 뼈밖에 없었는데, 이게 약을 먹여도 그때뿐이고, 이게 전혀 이게 효과가 없어가지고 지금.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.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죠? 동물보호단체라는 것들이 전화하면은 헛소리만 해대고, 제가 심지어 이거 진짜 하다하다 지금 예전에 안 돼가지고, 동물 거기 뭐야, 동물농장 거기도 제보를 했었어요. 저는 진짜 지금 형편이 진짜 안 좋은 상태라서 기껏해봤자 약을 사다 먹이는 정도인데, 지금 약값도 지금 이제는 힘들어서 전 여러분에게 한번 반대로 좀 질문을 해볼게요.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방법을 좀 제시를 좀 해주세요. 얘를 제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, 얘는 제가 1년 넘게 돌보고 있지만 지금 거리가 지금 요 정도 거리가 있는데도 만지지는 못해요, 지금. 잡지도 못하고. 뭐 쓰다듬을 수도 있다거나 뭐 만질 수 있으면 좀 케어가 좀 편한데 그게 좀 힘들어요, 지금. 그래도 엄청 많이 좋아진 거예요. 제가 예전 사진을 이거 올릴 수 있나? 예전에 이 노랑이를 사진을 보면은 지금과 비교하면 엄청 많이 차이가 나요, 지금.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.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가 있죠? 이렇게 건들지 못해요. 그런데도 항상 찾아오니까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, 지금. 기껏해봤자 매일 캔에다가 약 사다가 타주는 것 정도고. 아우, 진짜 답답해가지고. 약 먹여서 좀 좋아질 것 같으면 또 다시 원상복귀 되고, 또약 먹여가지고 또 좋아질 것 같으면 또 다시 원상복귀 되고. 아이고, 참. 아, 걱정이 나, 너만 보면. 좀 방법을 좀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글을 좀 남겨주세요. 지금 증상이 지금 지금 콧물도 나는 상황이고, 지금 볼이 지금 숨쉴 때마다 볼록볼록 하거든요, 지금. 아이고, 참, 니만 보면 걱정이다, 걱정. 에휴. 에휴. 쉬어라, 거기서.